인구 만명 미만의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가 기본 계획을 마련해 주민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54개인 행정동을 46개로 줄이는 안입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통합 설명회장입니다. 호의적인 반응 속에서도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통합이 됐을 때는 꼭 마늘 동탑 소재지겠습니다. 예, 우리 조항동을 저는 동멸했으면 합니다. 창원시가 벌인 실태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던 지역이 우선 통합 대상입니다. 마산 합포구, 반월, 중앙, 동서, 오동, 성호, 교방, 노산 7곳을 3곳으로 묶고 마산 회원구, 회원석전 1, 2동을 각각 묶어서 2개 동으로, 진해구, 중앙, 태평, 충무동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완료되면 마산 합포구는 15개에서 11개로, 마산 회원구는 12개에서 10개로, 진해구는 15개에서 13개로 동 숫자가 줍니다. 그래도 각각 7개, 5개인 성산구, 의창구는 물론 거제 9개, 양산 7개보다 많습니다. 창원시는 민원 발급 이주에서 복지, 문화 강화로 인력과 서비스를 재편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 중심이 전부 복지로 복지 환경 이쪽으로도 바뀌어야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구조로서는 한계가 있다. 줄어드는 동사무소 한 개당 1년에 3억 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새 청사가 필요한 곳에 투입될 예산에 준해서 다른 통합 지역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인데 주민들도 관심 갖는 부분입니다. 그 절감한 예산을 어디에 쓸 건가?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올 건가?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수 있는지. 주민들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해 다음 달 조정안을 확정하면 창원시는 조례 개정 작업을 거쳐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